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멋진 문화를 외국에 알릴 때 영어로 어떻게 소개하면 좋은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정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표현을 한번 드릴게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어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구정 하면은 Lunar New Year's Day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 Luna라는 말은 Moon, 달에서 나온 거고요. 음력을 말할 때 그렇게 쓴답니다. 그래서 Lunar New Year's Day. 선생님이 굳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서양의 언론에서는 Chinese New Year's Day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는 네, 구정 하면은 Lunar New Year's Day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언론에서 나는 구정을 왜 Chinese New Year's Day라고 하는지 한국 사람도 지내는데 이게 왜 중국의 명절이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중국이 인구도 많고 정말 크게 그 celebrate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구정이다라고 하면 Lunar New Year's Day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세배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bow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장을 갖고 해주시면 훨씬 기억하기가 좋은데 할아버지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구정에 세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bow to 누구누구에게니까요. bow to grandparents on Lunar New Year's Day라고 쓰시면 되고요. 선생님처럼 신정이면은 Luna 빼고 그냥 on New Year's Day라고 하면 됩니다. 대신 bow to 사람 그리고 on 날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그 집에서 하기도 하지만 아시는 분들 엄마 아빠 손 잡고 어디 인사를 드리러 가기도 하죠. 이럴 때는 pay a visit of respect on Lunar New Year's Day. 세배를 이렇게 다닌다라고 했을 때 방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pay 세뱃돈 받으러 그것도 그거죠. 네, pay a visit. Pay a visit of respect on Lunar New Year's Day 하면은 이집저집 세배 인사를 다니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 차례를 지낸다고 하면 Have a memorial service for ancestors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씩 볼까요? Have a service. Service는 우리로 서비스를 식당 같은 데 가서 서비스 받는 것도 있지만 Have a service 하면은 특히 그 앞에 memorial 하면은 memory에서 나왔어요. 액센트 조심하셔야 돼요. Memorial 두 번째로 바뀌거든요. Memorial service 하면은 추도식 같은 거, 추모식 같은 거예요. 근데 누구를 기리는 거지? 조상님께 드리는 거니까 have a memorial service for ancestors라고 하면 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hold a ceremony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Hold a memorial ceremony for ancestors. Ancestors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초등에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다라는 표현을 알고 있으려고 그러면 중학교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ancestors 같은 경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먹어야죠. 떡국 어떻게 했습니까? rice cake이잖아요. 떡이 국이니까 soup. rice cake soup. 끝났나? 네, 그렇게 하면 뭐 의미 전달은 될수 있는데 아마 이 말을 들은 외국인들은 완벽하게 이해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케이크 하면은 막 무슨 크림도 생각나고 그런데 거기다가 국을 넣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rice cake soup이라고 한 다음에 떡국, the rice cake soup 한 다음에 문장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The rice cake soup is made of 뭐 하면 될까요? Slices of rice cake, 그렇죠? 떡국을 자르니까 slices of rice cake, beef, egg, etc.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좀더잘 되겠죠. 떡국이라는 표현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식혜 제발 좀 조금 표현이 길더라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 이런 기억이 있어요. 중요하신 손님이 오시면 식혜를 꼭한뭐그 전날 전전날 정성껏 달이시죠. 엿기름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마지막엔 얼음도 하고 밥알도 동동 띄우고
잣도 이렇게 띄워주시고 그랬는데, 어느 그 아주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옆에 그 비즈니스 미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미팅인 것 같았는데, 그 외국인이 한분 계셨고, 한국 분이 한세 분, 남자분들 이렇게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식혜가 나오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뭐냐니까, 식혜? 그러니까, 이게 뭐로 만들어졌냐라고 이제 이 사람이 질문을 하니까, 거기다 이러더라고요. 워터, 라이스, 슈거.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밥을 먹다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옆에 가서 저 가르쳐 드려야 되나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워터 물에다가 슈가하고 라이스를 풀어서 그냥 마시라고 그러면 그걸 마시고 싶겠어요? 몸에 좋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닌 거죠. 식혜는 사실은 설탕을 넣은 게 아니라 엿기름으로 단맛을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엿기름 같은 경우에는 barley malt예요. 그래서 식혜 하면은 traditional Korean beverage. Beverage는 drink라는 의미가 있어요. 음료요. 그래서 cold drink 하면 찬 음료, hot drink, 뭐 cold beverage. 그래서 여러분들 beverage는 drink 마시는 거다, 음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니까 식혜는 traditional Korean beverage 또는 Korean traditional beverage 하시고요. Made with 뭐로 만들어졌어요? 거기에다가 그렇지, rice and barley malt. barley malt 하면은 엿기름, 매가당 뭐 이런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는 잣을 좀 띄우기도 해요.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We can also add pine nuts to make 식혜 taste better. Add pine nuts to make 식혜 taste better. 그런 다음에 요거만 하지 말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 문장. 정성껏 준비한다란 건뭐 정성껏. Yes, with one's utmost sincerity요. The hostess prepares 식혜 with her utmost sincerity. 이런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맛도 중요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했다라는 표현. Sincerity, with one's utmost sincerity라는 표현은 조금 어렵더라도 정리해 두시면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에 가서도 용이하게 쓰실 겁니다. 이제 놀아야죠. 윷놀입니다. 윷 하면은 play the traditional Korean New Year's game이 되겠는데요. 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One of the most popular New Year's games is 윷놀이, which could be a kind of a board game. 요 부분인데요. 그냥 윷놀이를 인기 있는, 많이 하는 한국 전통 게임 중에 하나가 윷놀이입니다 라고 말을 할때 그냥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It's a kind of board game 이런 걸 넣어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겠죠. 널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널뛰기는 널뛰기 먼저 말을 해줘야죠. 그게 우리 말이니까 하면 Korean traditional New Year's game이죠. 그렇죠? 근데 게임이 아니고 jumping game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Similar to seesawing, seesaw처럼 하는 거니까. 그래요. 자, 이제는 어떠세요? 구정을 좀 기본적인 것은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표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try 해보시고요.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